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상 친절한 김영구 대표와 주식 별다방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요. 여러분들께 꼼꼼히 자세히 또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문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남녀 7세 마동석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올해 초 2022년 유망 테마로 꼽히는 로봇주, 그 가운데 로보티즈를 매수한 1인입니다. 하지만 시장 탓일까요? 주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 속을 태웠는데요. 지금 거의 본전해온 로보티즈, 미래 성장성을 믿고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입맛에 딱 맞는 투자 레시피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말부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이 대기업들의 로봇 사랑 여전히 뜨거운 것 같아요. 네, 뜨겁다 못해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나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집중 추진하고 있고요. 로봇과 플러스 알파 AI 쪽까지 계속 지속적인 인기 섹터가 될 거예요. 다만 로봇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수익 자체가 미미합니다. 근데 앞으로 기대감만큼이나 플러스 알파의 그 가속도는 붙을 거예요. 예. 네, 하지만 이 로봇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남녀 7세 마동석님의 주문이죠. 로보티즈에 대한 김영구 대표님의 맞춤 레시피 확인해 볼까요? 네, 종목 교체. 예, 답답한 주가 그리고 또 다른 로봇주로 좀 환승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다른 로봇주들을 매수하려면 눌림 시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좀 확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교체 이유는 뭐냐? 바로 느리기 때문입니다. 즉 주도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매출이나 뭐 이익 규모는 비슷비슷하긴 해요. 그래 이번에 요 로봇주들은 적자고리를 끊고 흑자로 전환하느냐 요게 키포인트이긴 합니다만 그러더라도 이 종목보다는 제가 권해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장 기대감에 또 실적까지 갖춘 로봇주를 찾아봐야 할 텐데 영구 대표님이 생각하는 탑픽 종목 뭘까요? 네, 일단 유일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 규모도 비슷비슷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진하고 있는 AI 기술이나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플러스 알파되는 현대로템과의 협력이라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신성장 동력으로서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보다 이런 종목들이 먼저 선도주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눌림목 조정이 들어올 때 관심을 두시면 훨씬 더 좋아지는 수익률, 빠른 수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골라먹는 재미가 아닌 골라서 투자하는 재미가 있는 주식 별다방. 계속해서 또 다른 주식 주문 만나볼까요? 네, 똑똑하네요. 노크세요 님이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반기 들어서 삼성중공업을 매수, 쏠쏠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조선주보다 조선기자재 상승률은 그야말로 어나더 레벨이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관련주를 매수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괜찮을까요? 관련 섹터 내에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도 있다면 함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수주 1위를 또 탈환을 하면서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하반기 들어서 상승 탄력 더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조선주들보다 조선 기자재주들이 좀 더 빠른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조선주들이 수주를 많이 했을 때 아직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데는 조금 더 느려요. 그런 반면에 기자재주들은 실적이 조금만 반영을 해도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상강 M&T,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뭐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직접 투자를 해서 신고가 갱신을 기록 중이고 좋은 수익도 나오고 있어요. 네, 역시 발빠르게 또 매수를 해서 수익 단단히 챙기셨네요. 그렇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를 찾고 있는 똑똑하네요, 노크세요 주문에 딱 맞는 김영구 대표님의 투자 레시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신바람난 수주를 하고 있는 삼강 M&T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필살기를 통해서 추천도 해드렸고요. 풍력, 조선, 방산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자 주식입니다. 중소형 함정에 대한 틈새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최고의 수주 소식이 좀 들어왔었는데 6천억대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어요. 이거는 작년 매출의 119%에 이르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함께 SK 에코플랜트의
인수가 되면서 뒤에 또 백배경까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큰 흐름이 더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조정 보이다 또 한 번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갱신이지만 더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5스타와 함께하는 주식 별다방 오늘의 마지막 주문 받아볼까요? 네, 긍정왕 오킹님이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투자자입니다. 올해 사는 족족 손실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죠. 배당주에 또 눈이 가는데요. 하지만 또 너무 재미없는 주식은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고 하는데 이제 슬슬 매수해봐도 되는 걸까요? 제 주문에 딱 맞는 투자 레시피 부탁드립니다. 네,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보통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고 하는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뭐 예전 금융투자학교에서부터 오랫동안 전해지는 뭐 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 됐을 때 왜 시장이 별로이면은 바로 그 배당주들을 갖다 사면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배당만 보지 말고 시세 차이까지. 즉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을 수 있는 종목이면 오케이. 그러면 배당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네. 이제 가을을 앞두고 배당주를 미리 선점해둬도 되는 걸까요? 긍정왕 오킹님의 주문에 딱 맞는 투자 레시피 만나볼까요? 네. 제가 하락장의 피난처 배당주 중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쫓을 수 있는 즉 꽝 먹고 알 먹고가 되는 네. 즉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이 되는 종목을 하나 찾아왔어요. 바로 탑픽이 한국 쉘석유입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주가가 낙폭과대가 돼서 바닥권을 기고 있어요. 시장이 하락 조정 국면에서는 사실은 배당주가 좋긴 좋지만 중요한 것은 시세 차익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침체 국면에서 원래 배당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침체 국면이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식에 딱 맞는 거죠. 이 종목은 사실상 최근 4년간 배당을 얼마씩 했느냐면 14,000원에서 19,000원을 4년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정도 15,000원 정도는 한다는 얘기죠. 요번에도 실적이 그래요. 그래서 1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할 것 같고 주가를 보면 60만 원대부터 지금 떨어져 갖고 20만 3천 원의 저점을 찍었는데 지금 25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한 2년 반 동안 이어졌으니까 이제 오를 수 있는 패턴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로 시세 차익도 보고 쉽게 얘기해서 꽝도 먹고 그다음에 배당 나오니까 알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써보실 만한 좋은 종목입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의 투자 레시피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외에도 주식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면은 다양한 주식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주식 별다방 5스타와 함께 내일도 부자 되세요.